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행 도중에 병이 들고 말았다. 그는 자기는 이제는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여관 주인을 불러놓고 말했다. 나는 이대로 그만 죽을 것 같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가족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내주시오. 그러나 찾아온 식구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물건을 절대 주지 마시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만일 내가 여행 중 죽게 된다면 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추숙한 나그네는 죽었고 여관 주인은 유태인의 의식에 맞게 매장해 주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알려졌고,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이 부음을 전해 듣고 서둘러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마을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부친이 묵었던 여관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부친이 그 여관을 아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지혜로 그 여관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무 장사가 떼나무를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나무 장사를 불러 떼나무를 산 다음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었던 여관으로 가져다 달라고 말하곤 그 나무 장사가 가는 대로 따라갔다. 여관 주인이 자기 떼나무를 산 일이 없노라고 말하자. 나무 장사는 아닙니다. 지금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이 사람이 나무를 사서 여기다 가져다 달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식탁 위에는 다섯 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한 마리의 닭 요리가 올라와 있었다. 식탁에는 그 밖에도 주인 부부와 두 아들과 딸 이렇게 모두 일곱 사람이 자리에 같이 했다. 주인이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나눠 주시오라고 그에게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주인님께서 나눠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사양하였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이니까 당신이 좋은 대로 나누어 주시지요. 그래서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먼저 비둘기 한 마리를 두 아들에게 주고, 또한 마리는 두 딸에게, 그리고 또한 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이 그 아들의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주인은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그는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머리는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고, 두 다리는 두 아들에게 주고, 두 날개는 두 딸에게 준 다음 큰 몸통은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이 그 아들의 세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마침내 주인은 화가 치밀어 야단을 쳤다. 당신네 고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눌 때에는 참았으나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자 젊은이는 나는 처음부터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나에게 간곡히 부탁하시어 최선을 다해 나누어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주인과 부인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여 셋이고, 두 아들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치면 셋이고,
두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고 나와 비둘기 두 마리를 합하며 셋이니 매우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또 주인 부부께서는 이 집안의 우두머리이므로 닭의 머리로 들었고 두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주었습니다. 두 따님은 언제라도 날개가 돋쳐 시집을 갈 것이므로 날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여기 왔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빨리 우리 아버님의 유산이나 내주십시오. 오늘의 교훈. 네, 오늘의 교훈은 오늘의 교훈 결국 결론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유산에 물려받은 건지 양말 안 물려받은 건지 어떻게 생각해? 현명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 아들이 얘기한 것들이? 현명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미 주인이 그 나눈 것을 보고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그걸 들어도 별로 그렇게 아빠가 보기엔 집주인이 생각하는 현명함과 아들이 생각하는 현명함 다를 그 수도 있다. 아빠가 기대했던 현명함이? 그렇지. 그래서 다른 사람 기준은 다 다르다?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다르다. 그렇지.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린 누구의 기준? 하나님.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